오늘은 세가 세턴으로 발매된 명작 3D 슈팅 게임 펜저 드래곤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펜저 드래곤은 캐릭터의 체력 게이지가 적게 남아있을 때 정면에서 방향키를 대각선으로 빠르게 두 번 누르면 화면 안에 모든 적이 로그온되는 롤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롤링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시계 방향으로 3회 이상 돌리면 롤링 모드가 적용됩니다. 펜저 드래곤에는 비밀 스테이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3번, 아래로 3번, 왼쪽 오른쪽을 3번, 마지막 LR 버튼을 누르면 에피소드 0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에피소드 0은 탑 트윙물 위에서 무한히 나오는 적들과 싸우는 스테이지인데요. 해당 스테이지는 특이하게 플레이어의 체력 게이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적을 계속 물리쳐야 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2번, 아래로 2번, 왼쪽 오른쪽을 2번, 마지막 XYZ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펜저 드래곤 1편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난이도가 높아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한 분에게 유용한 비기가 있는데요.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LLRR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입력하면 누적 상태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누적 상태 말고도 무기를 변경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 X, 오른쪽 Y, 아래 Z, 왼쪽 Y, 위 X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에피소드 화면이 뜰 때 특정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해당 무기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게임을 더 어렵게 플레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LR 버튼을 2번, 위아래로 2번,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위저드 모드가 적용됩니다. 위저드 모드는 게임 속도가 매우 빨라진 상태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펜저 드래곤은 드래곤 모드와 스페이스 에리어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래곤 모드로 플레이하려면 무기 선택 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기를 사용 후에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위아래로 2번, 마지막으로 LR 버튼을 누릅니다. 드래곤 모드는 주인공 없이 드래곤만 조종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발칸 공격이 불가능하고 드래곤의 호밍 레이저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해리어 모드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턴의 언어 설정을 독일어로 변경하고 게임을 다시 실행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난이도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 X, 오른쪽 X, 아래 X, 왼쪽 X, 위 Y, Z 버튼을 누릅니다. 스페이스 해리어 모드는 드래곤이 사라지고 혼자 날아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드는 드래곤 모드와 다르게 발칸 공격과 호밍 레이저 공격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